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이 주시는 질문 하나 답변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모발 이식 후 결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발 이식하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일반 다른 어떤 성형 수술이나 미용 수술 같은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이제 불안해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수술하신 분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도 제 이제 블로그나 제 이메일로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릴 건데, 머리카락이 이제 이식되고 나서 이제 바로 자라면 너무 좋겠지만, 이식한 모발은 이식할 때 약간의 어쨌든 모발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잖아요. 모발이 몸에서 한번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모낭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인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 휴식이라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모발이 이제 동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을 성장하는 기간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모발 순환주기라고 하는 성장기라고 하고 제가 몇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성장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3년에서 6년 정도 모발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이제 휴식기를 가져요. 3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1년까지도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이 제일 흔하고요. 그래서 이식한 모발이 휴식기로 들어가게 돼요. 보통 이제 뭐 이식하고 나서 막그한 빠른 분은 한 1주, 오래 걸리는 분은 한 4주 정도 걸려서 휴식기에 모발이 들어가서 이식한 모발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식한 모발이 빠지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면 그 설명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설명을 들었지만, 와, 이거 진짜 모발이 다 빠지고 나서 다시 날까? 다시 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모발 이식 후 휴식기는 보통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에서 한 12개월까지도 걸립니다. 휴식기가 짧은 이식모가 많으면 이제 빠졌다가 다시 자라는 모발이 공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빠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휴식기가 긴 사람들, 6개월 이상 걸리는 이런 모발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공백이 더 길어져서 최종 결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지금 여기 밑에 이 사진을 보시면 모발 이식 전 사진, 그리고 모발 이식 후 4개월 사진, 그리고 모발 이식 후 12개월 사진 이렇게 그세 가지가 나와 있죠. 보시면 4개월째 사진을 보시면 이식모가 빠진 후에 아직 별로 나지 않아서 수술 전하고 큰 차이가 없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째 사진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이 나서 꽤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죠. 이 8개월 새에 굉장히 많은 모발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제 환자분인데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사이사이 저한테 이메일로 경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좌측의 사진이 수술 1개월째 사진, 이식모가 탈락한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3개월째 사진. 그리고 우측의 사진이 8개월째 사진입니다. 3개월하고 8개월 차이 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발 이식 수술 후 보통 한 달까지 이식모가 한 7, 8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휴식기에서 깨어나는 모발들이 보이다가 6개월 정도 되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모발이 이식모가 이제 다시 자라나는 걸볼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긴 휴식기까지 포함한 12개월까지 거의 이식모가 다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는 평균적인 거고요. 사람마다 좀 퍼센테이지가 다를 수는 있어요. 초반에 뭐 많이 나는 분도 있고, 후반에 많이 나는 분도 있고요. 3, 4개월 정도 지나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고요. 불안하다고 이제 글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